저도 그럼 실명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예. 이상민, 서른 이런 의원들 같은 경우 지금 지속적으로다가 거꾸로 민주당 당내에서 당원들을 가장 협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협박입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건 민주적 원리를 갖다가 어긋난 행동들입니다. 이건. 그리고 툭 하면 이재명 그만두라고 그러고. 아니 당원들의 89%가 지금 당대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당원들 전체 89%는 거의 90% 가까운 건데 네. 90% 가까운 당원들이 지금 당대표를 지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강성 지지층입니까? 아, 그렇지 않죠. 그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전에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그 데이터로 보자면.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로서 네. 나름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월등히 높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로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37%가 안 흔들려요. 그럼요. 예. 이 부분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트럼프가 미국에서 처음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 지지율이 35%였어요. 35%의 지지율 갖고도 대통령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37%, 38%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차기에 대선 후보로서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나가라, 그만 정치 그만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민주당 당원으로서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민주당 당원으로서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정당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강 정책 어떤 개혁의 노선들을 바로 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써 집권을 해서 그 집권된 힘으로다가 법령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서 국가 운영을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훌륭한 나무이자 뿌리인 사람을 갖다가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게 비정상 아닙니까?